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수요일이고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솔루스 첨단 소재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윗꼬리, 아랫꼬리 둘다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구간의 매물 소화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내일부터 무조건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큰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혹시 제 영상을 어제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주대표가 어제는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무조건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어제 영상 여러분들 짧게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정말 멋진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어제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을 했는데 상한가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상한가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한 2년을 지금 내리 하락만 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보셔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거래량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그동안에 여기 고점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물타기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구간까지 왔는데 일단은 상한가에 갈 만한 재료가 터졌다라고 좀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뭐 엔비디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엔비디아 공급 계약인데 이게 상한가에 못갈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상한가에 가지 못했다라는 건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 그죠?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도 4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자, 이때 만약에 들어가셨던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본전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어제 제가 이 하락세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앞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솔루스 첨단 소재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내용에 조금 더 안을 좀 파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일단 엔비디아의 AI 가속기형 동박을 공급합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밑으로 좀 내려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엔비디아가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서 소재를 선정하고 공급망에 진입한 업체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좀 높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첫 번째 공급이 될 건데, 지금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래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잖아요, 무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이평선들을 수렴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던 물량 있죠. 전고점에 있던 물량을 완벽하게 지금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 솔직하게 저는 이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정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지금 이 강한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전부 다 옆에서 다 안내를 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상단에 주대표 개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대표 개인 번호로 쏠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주대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도 제가 언제 안내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이 고점이 됐을 때, 그쵸? 이때도 여러분들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언제예요? 4월 11일 날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쏠 이렇게 좀 남겨주신 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부 다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어요? 4월 12일 날에 시간에서도 주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할 건데 갭상승 이후에 주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매도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주가 흐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답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솔이라고 꼭 남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스카이레이크 롱텀 펀드 회사인데, 자, 원래는 여러분들 두산 솔루스였죠. 그죠? 두산 솔루스가 이렇게 지분을 넘기면서 결국 이름이 솔루스 첨단 소재로 변경이 된 겁니다. 상호가.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40%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펀드 회사다. 그죠? 펀드인데 중요한 건 블라인드 펀드사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투자했는지를 몰라요. 자,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평단을 얼마에 갖고 있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평단이 43,152원입니다. 자, 근데 43,152원이 아니죠. 왜냐면 1대1 무중을 한번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단가는 얼마다? 21,500원이다. 21,500원. 그죠? 21,500원 정도의 평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주가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2만 900원입니다. 2만 90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쟤네들이 가져온 게 4만원인데 그죠?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주주 평단 자체가 21,5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주주 평단보다도 낮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충분히 주가 상승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정말 뭐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상승 무조건 만들어낼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주대표 개인번호로 반드시 쏠이라고 한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주대표가 짧게 공지 하나만 좀 드릴 건데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대표 개인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